8월 26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화생방 특수임무단이 한미연합 화생방 훈련을 비롯해 모두 6건의 연합합동훈련에 참가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합동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한미 주요 부대 주임원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연합합동화생방 작전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량 살상무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광학기 기반 양자광원을 이용해 자유공간 250m 거리를 송수신하는 데 국내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18개월 만에 거둔 성과로 국가연은 오는 2024년까지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송수신 거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군 17사단과 해병대 2사단, 인천시가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시내 곳곳에서 운영 중인 18,000여 대의 CCTV 영상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상호 연락관 파견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